안녕하세요.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단일주 원장입니다. 네, 임준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국제학교를 수속을 하는지 그 수속에 관련된 안내 영상을 촬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내 그리고 국외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이제 합격을 하는데 같이 이제 동반자로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L 유학원이 어떻게 수속을 하는지 그 수속 진행 단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수속 단계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요. 그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가 저희랑 이제 예약을 잡고 와서 하는 이제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입학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요. 아이의 현재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고 시험 그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네네. 아, 너무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테스트 이제 레벨 테스트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나 아니면 어떤? 레벨 테스트는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주국제학교를 위한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해외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학교. 를 이제 타겟하는 그런 학생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맵 테스트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SSAT 테스트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맵 테스트에 관련돼서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 부분하고 수학 부분 나눠져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리딩 보고 그다음에 랭귀지 아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그리고 이제 에세이 그다음에 간략한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제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인터뷰 담당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학년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아 참 그리고 네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을 안 보는 학년, 저학년도 있기 때문에 학년에 맞춰서 무작정 다 수학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학년에 맞춰서 보고 또 이제 킨더 요즘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킨더나 아니면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필보다는 이제 인터뷰 위주 그리고 이제 observationary assessment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입학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의 시험 유형에 맞게 저희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리서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 최대한 맞게 저희가 시험을 보고 아이들의 레벨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 테스트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또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가 또 어떤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 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속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내에 있는 제주국제학교 이제 네네, 국내 학교에 있는 국제학교 이제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는 아까 SSAT 시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종류 두 가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SSAT 이제 베이스로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면요. SSA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학년에 따라서 이제 미들 레벨이 있고 어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5, 6, 7 학년 아이들은 이제 미들 레벨을 보고요. 8학년엔 업은 이제 어퍼를 봅니다. 대부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SSAT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영어 수학이고요. 영어에서도 이제 리딩 부분이 있고 verbal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세이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미국 본인을 간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마치지만 또 해외 국제학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제주국제나 이런 국내 국제학교 가는 아이들처럼 해외 국제학교를 보시는 분들은 SSAT의 이런 레벨 테스트와 제가 또 인터뷰를 잠깐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좀 다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L 유학원에서 하는 테스트가 정말 정확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좀 저라도 좀 생각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이제 많은 학생들에 해서 이제 어떤 자료가 이제 축적돼 있지만 네. 와서 이제 5만 원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인건비가 좀 비싼데 저도 비싼 돈을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약간 반농담이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값어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보딩부터 국제학교 준비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저희를 거쳐간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는 곳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대표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노력이라는 거는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번 보는 테스트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나름 리서치대로 많이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여러 개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레벨 테스트이기 때문에 신뢰성 좋고 정확성 좋습니다.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전화로 이제 네네. 예약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테스트를 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한 시간 정도 어디 뭐 그 음식점 갔다 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간단하게 그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보통 국내 국제학교 가는 이제 맵 테스트 기반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SSA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에 와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 한 30분 내외로 결과가 바로 나와서 뭐 바로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바로 상담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뭐 학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바쁘셔서 만약에 이제 저희 그 저녁에 와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저희도 이제 채점하는 선생님이나 어드민 스태프들이 혹시 이제 퇴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채점을 이제 이길 비즈니스 데이 영업일 이길로 넘겨서 최대한 빨리 성적표 나오고 또 2차 상담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분은 네.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데 네네. 어떻게 SSAT 테스트를 볼 수는 없냐 네네.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험은 저희 학원에 와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뭐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니엘 조 원장한테 이제 물어보았던 거고요. 네. 또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네. 얼마든지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영상을 이제 랩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수석 단계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처음에 이제 이니셜 컬 와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약속을 잡고 와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또 아이의 니즈와 디멘즈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가시면 저희랑 또 이제 수속 계약을 해서 이제 합격까지 쭉 같이 동반자로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얘기를 하시죠? 비용이요? 예, 뭐 비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내 국제학교,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 포함해서 국내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민감한데 이제 대안학교들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데 수석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두 개까지 저희가 이제 50만 원을 이제 비용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10% 부가세는 이제 내셔야 됩니다. 네. 카드, 송금 뭐 다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이제 두 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추가로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전히 플러스 부가세 10%가 이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여기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말도 웃긴데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엘리 학원한테 맡기는 것과 제가 직접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네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해드려요. 근데 이게 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어머님께서 시간이 이제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시간이 많으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직접 하셔도 되는데, 네. 전문가를 통해서 시간이 없고,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좀 검증도 하면서 천천히 가고 싶은 분, 또는 이제 급하게 이제 가시고자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찾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네. 김치도 뭐 직접 담으실 수 있지만 네, 네. 뭐 사서 먹는 것도 이제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물론 이제 뭐 김치 담궈서 드시는 분들이 이제 뭐 꼭 뭐 없어서 뭐 김치 담궈서 먹는 건 아니지만 좀 비유가 좀 달랐습니다. 네, 네. 어찌됐거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받는 이 비용이 사실 그렇게 이제 과다 추정됐다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비용 받고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자 혼자만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이제 국제학교를 가더라 하더라도 그 학생 때문에 저희 인력이 편성되는 게 조직이 편성돼요.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보고 또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원하는 니즈하고 또 이제 이 학생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컨설팅해서 얻는 저희 정보력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한테 정말 맞는 학교로 저희가 학생한테 이제 이 학교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를 좀 신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의,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사실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 보통 이제 return investme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성비 최고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효율성,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이런 뭐 세컨 오피니언이라든가 이런 좀 이런 좀 체계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랑 이제 수속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여유롭고 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부모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받으셨다든가 이런 해보셨다 이런 꼭, 분들은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이렇게 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네. 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